유튜브.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이게 맛있지? 이게 비싼 소란 말이야. 소고기 사준다면 스카이다이빙을 하기로 했으니까 먹었네. 아이고 다 먹었네 이거. 아이. 빨리 줘봐. 계약된 거야 우리. 그러니까 자리가 없을 수도 있는, 되면 해야지. 아, 자리가 없을 수 있는 거 맞지? 영신아, 저기서 떨어진다 이거. 네가 지금 너무 겁을 먹고 있는 거라니까. 아 이거 하늘 드시면 안 좋네. 구름 안 좀. 인수야 구름 안 좀 없어. 아니 내가 아까도 밥 먹으면서 얘기했지.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떨어지는 거야. 야, 물속에서도 아 나 숨 쉴 수 있는데? 당연하게 믿으면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어. 그래서 너가 오늘 그 말 했잖아.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낙하산 안 배고 뛴다고. 나 그렇게 할 거야. 근데 또 이제 안전교육 그분들이 억지로 채워주니까. 아 억지로 채워주니까. 네. 제가 분명히 말했다. 나 죽으면 분명히 그 새끼 진짜 신고해달라. 에이 네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죽는 거야. 아 민수야. 아 존나 하기 싫다. 아 내가 딴 거 다 할게 진짜로. 근데 여장 할래 그러면? 어디까지 하면 여장님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? 박지가 화장을 해 준대. 야 오늘 죽고 말지. 야 내가 존나 무서운 상상하는 게 뭔지 알아? 이게 뒤에 이제 그 프로분이 타실 거 아니야. 근데 갑자기 교관님 말이 없어 순간. 그러다가 어? 잠깐만. 이게 왜 이러지? 나 이 소리 들으면 진짜 눈깔 돌아갈 것 같아 진짜. 어 이거 잠깐만. 예 마지막 커피 정도 괜찮잖아. 자 일단 만원 리액션 한번 예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! 지금 여기에 적응을 해야지 떨어질 때 더 빠르단 말이야. 머리 길면은 못하지 않나? 낙하산 보여가지고. 아니야 거기 너보다 장발 여성분들도 많이 뛰어. 문신 있으면 뛰자. 아 미세요. 나 이거 일본 그림인데. 아예 거기 예스집이야. 아 그리고 노말정님 만원 감사합니다. 야! 내가 마지막이니까 커피는 내가 사줄게. 아 이 노래는? 뭔 노래? 야, 아니 진짜 존나 무섭다 이 친구야. 아니 너는 씨발 같이 뛰면서 이론을 보내줘. 민수야, 너 운동 뭐 배웠어? 태권도 일단, 합기도 일단, 킥복싱 일단자. 합기도 낙법을 배웠잖아. 네가 죽을 것 같으면 국방 낙법 있잖아. 땅 하는 거. 아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. 그거 하면은 배꼽 보고 네. 이렇게. 오늘 진짜 인생 편하게 산다. 아이 뭐 좋아하는 스트리머들 만나는데. 아 리액션도 해드려야지. 아니 하지 마. 야 앞에 사이서. 아 진짜. 야 앞에 사이서 이거. 아이 씨발. 아 그때도 여기서 한번 헷갈렸던 거야 진짜. 아 여기다. 아하 찾았다. 아. 나 진짜 살아서 진짜 나 진짜 너네들 보고 싶어서 그래. 안에서 계약서 같은 건 아 계약서 써야 된다. 적어도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거. 왜 책임 안 줘? 그런 거에 대한 거 인생 좀 펴라 죽으러 가냐. 죽었다고 씨발 년다 한 달 전에 죽었다 생각아 야 민수야 죽으러 가는지 살러 가는지는 하늘에서 너의 마음가짐에 달려있어. 그걸 내가 왜 300만원 내야 돼 내 죽음을. 아니야 이렇게 벌어 먹는 거야. 어디 가냐 중국분이? 중국분이 누구였지? 안녕하세요. 아 라인 아 이거 아 안녕하십니까 라인형님 좋았습니다. 아 예. 이쪽은 지금 네. 공포 100% 네. 즐거움 0%거든요. 본인은 몇 대 몇 비율로 오셨는지. 아 둘이 같이 써보세요. 머리도 둘 다 비슷하게 길어가지고. 아이 같은 거야. 뭐 그 써야 되지 않나요? 네 저기 뒤에 이 어우 큰일났네 민수 책임 면제 증명서 및 불기소 동의서. 민수가 이거 쓸 수 있을지 한번. 민수야 여기 부모님 이름도 써야 돼. 손톱 깎고 머리카락도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?
스카이 다이빙을 체험하게 된 동기를 체크목록에 기입해 주십시오. 기타. 네 개랑 비슷한 걸로 하나 골라줘. 근데 이제 짐을. 야, 이거 이게 맞는 거 같아? 아니, 이 누나 봐봐. 봤어. 진짜 이거 아닌 거 같지 않아? 그치? 아니, 그러니까 누나 아니 그게 같아. 아니라. 이거 아닌 거 같아. 나는 진짜 오기 도착하기 4분 전부터 멘탈 나갔어. 아, 나는 10분 전부터 나갔어. 아, 일찍 갔다 나는. 너 어디 잤어? 아니 너 어디 잤어? 어디 잤어? 아니 나 저기 부산 촬영했어가지고. 아 부산 왔어? 부산에 나왔어. 부산에 못 왔어요 이제. 아니 원래 터질 것 같은 느낌이다. 아니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. 아니면은 북목님이 이쪽으로 잠깐 와서 저희랑 같이 가시고. 왜? 왜? 아유, 안내 가이드가 필요하니까 내려가시고. 가이드 나는. 먼저 가 있어. 먼저 가 있어. 나는.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. 아저씨 계시잖아. 아저씨 계시잖아. 아저씨 계시잖아. 아저씨 계시잖아. 아저씨 계시잖아. 계시잖아. 아저씨 계시잖아. 민수가 그걸 되게 궁금해합니다. 자신을 선택한 이유는? 왜 가만히 있는 나를? 가만히 안 있었잖아. 가만히 안 있었지. 이 새끼 내가 찾아 죽인다 막 이랬으니까. 내가 막 해봐 해봐 했다 이 새끼야 이러면서. 민수야 국어책에 나오는 나들이 나온 봄처녀 같다잉. 나도 방송 중에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. 내가 나 전화 죽어가잖아. 저거 봐봐. 저게 사람 얼굴이야. 아니 많이 친해졌어요? 저게 사람 얼굴이야. 네, 감사합니다. 진짜 도축장 끌려가는 소 저기 뭐 채운 느낌인데 저쪽 지금? 누나 어깨 펴. 근데 이게 엉덩이 착하게 살겠습니다. 동안에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뛸 때 저 친구 약간 뒤에서 어 이거 왜 이러지 이런 거 한마디 이런 건 좀 어려운가요? 아 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민수야 그런 말이 있어. 말이 시가 된다. Dream is come true. 그래가지고 왔는데 또 밀려 오신 것 같은데 이제 자의도 아니고 하실 수 있겠어요? 먹고 살려면 해야 돼서. 아 그럼 자의로 시키신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. 시발 새끼다 맨다. 예, 삐치려요. 아 좋았어. 네. 건담이야? 자 일단 저희가 일단 언제 꺼질지 몰랐으니까 미리 인사를 드리는데 잘 뛰고 오겠습니다. 나 진짜 너네들 보고 싶을 것 같아. 내가 이렇게까지 너네들 원했던 적이 없어. 내일 꼭 보자 얘들아. 진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어디서 온 누구세요? 아, 천안에서 온 정혜완이라고 합니다. 정혜완님, 네. 여기 뭐 하러 오셨어요? 아, 여기 이제 스카이다이빙을 하러 왔습니다. 와, 어떻게 알고 또 여기서 스카이다이빙을 한다고 알고 왔어요? 시야가 이제 그 돈을 많이 써주시는 회장님께서 써주셔서 왔는데 한번 실패했었어요, 저번에 바람 때문에. 근데 이제 또 오늘은 이제 구름 한 점 없어가지고 아, 뛰기 좋은 날인 것 같아서 오게 되었습니다. 와, 오늘 또 이 하늘에서 저랑 점프하게 됐는데 잘할 수 있죠? 아, 그럼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장님. 회장님 지원해 주신다는 회장님한테 한마디. 아 열심히 뛰면 돈 더 주겠죠.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지금 긴장 좀 하신 것 같은데? 올라가면 긴장할 것 같은데 지금은 기쁩니다. 오히려 설레고. 아 저 믿죠? 네. 아 근데 저는 초보자라. 오케이. 잘할 수 있을 거예요. 자 화이팅. 화이팅. 제가 블루 하면 스카이 하면서 점프 한번 띄워주세요. 저 힘내라고. 블루 스카이. 자 신나게 블루. 스카이! 오!